그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암 치료를 이제 서둘러야 할 때하고 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때 말씀하셨을 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게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좀 서둘러야 된다. 그 후로는 근데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갑상선 암의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박이 쌓이듯이 네. 캡슐레이션 약간은 돼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것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건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순한 암이라 하더라도 순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을 거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죠. 네.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암에다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암은 암 덩어리는 가능한 한 압박을 잘 안 주거든요. 네. 압박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뭐 미세하게 어떤 주변으로 퍼지거나 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안 하는데 조직 검사는 어쨌든 그 암을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늘이 들어가서 조직을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조직 검사에서 나오면서 암 세포가 묻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암이 더 커지거나 주변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그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모든 환자가 그렇게 하면 다 퍼져 나가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치료를 가능한 빨리 해라. 예를 들어서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수술을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겠고 네. 그 다음에 항암이나 방사선 아니면 그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상황이라면 면역을 끌어올리는 걸 빨리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은 저는 그래요. 현대의학적인 부분에 하는 이 스케줄표만 가져갈 게 아니고 네. 별개로 이 면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라도 조직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빨리 네. 조직 면역에 대한 치료는 빨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방의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항암도 어떤 약을 선택을 해야 될지 환자 컨디션 파악을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면역은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떤 논문에 보면은 조직검사하고 나서 그 다음 조치를 일주일 내에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한 달 이내에만 빨리 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되게 막 몇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병원에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환자 본인은 뭔가 본인이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럴 때는 저는 면역을 꼭 높이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암은 생명의 장애물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 수도 있고 네. 요즘에는 120살까지 살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엄청 밝은 미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하나 턱 중간에 끼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제거 못하면 앞으로 내가 내 원래 내 운명적인 스케줄에서 120살까지 살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장애물 하나가 이걸 넘지를 못하면 뒤에 아무리 밝은 미래가 있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장애물을 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전념을 해가지고 넘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이 장애물은 가볍게 여기고 내 지금 미래에 발전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다 하더라도 이 장애물이 나를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장애물이 되면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장애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꼭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장애물은 장애물이라는 것은 넘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면 이게 절벽도 아니고 완전히 못 올라갈 벽도 아니잖아요. 장애물은. 근데 이 장애물 하나 때문에 내가 사는 타임라인 스케줄이 있다면 네. 중간에 이 장애물 하나가 여기서 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끊겨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장애물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장애물에 전념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넘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오히려 이걸 못 넘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벌써 넘어갔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애물은
같이 병행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 병행을 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일단 전념해라. 전념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 장애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지금 암이 자라나고 있다. 그거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뭐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암은 말이 그래 침묵의 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암은 증상이 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기암, 이제 종합검진 같은 거 많이 해서 이제 발견을 하는 게 많지. 실제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어때요? 체중이,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암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건 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대상포진, 이런 바이러스 질환을 네. 생겼을 때, 특히 옛날에는 대상포진이 있으면 혹시 암이 있는가 해가지고 검사를 막 전체적인 검사를 하고 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대상포진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T세포나 NK세포가 관여하는 면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환이 생겼다는 것은 면역이 떨어졌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네, 면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암 검사.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든지 단순포진,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면 면역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 암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신호라기엔 보지는 못하지만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앞으로 암을 예방할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내 몸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또 뭐냐면 음식의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만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 요즘에 암이 갈수록 젊어져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 젊은 층들이 우리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막 그냥 뭐 이 아침에 굶고 점심 때 커피 마시고 뭐 인스턴트 식품 먹고 길거리에서 사 먹고 네. 막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한다면 어때요?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조 증상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좋은 부분이 아니고 일단 면역이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암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사도 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생각을 하고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그게 암 예방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암에 대한 암은 원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